자, 이번부터는 이 과제입니다. 자, 이 과제는 우리가 시대별 메이크업을 네 가지를 공부를 할 건데요. 이첫 번째로 그레타 가르보 메이크업입니다. 자, 그레타 가르보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배우이기 때문에 그 영화라든지 이런 영상에서 굉장히 입체감 있는 메이크업을 보여줬던 그런 배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레타 가르보의 메이크업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수행 시간은 40분 됩니다. 우리 그 40분 동안 그레타 가르보의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시간 내에 이 과정을 다 수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레타 가르보의 메이크업의 특징으로는 얼굴을 조금 뽀송뽀송하게 이제 좀 표현을 1과제보다는 좀더 피부 표현을 좀 진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1과제는 내추럴 메이크업이라든지 자연스러운 뷰티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일반 그냥 다닐 때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였지만 지금부터 시대별 메이크업부터 2과제, 3과제는 피부 표현을 조금 더 꼼꼼하게 그렇게 약간 분장하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요. 피부 표현을 깨끗하게 그리고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파운데이션 볼게요. 파운데이션은 우리 약간 피부를 좀 이렇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데리고 가는 모델이 예를 들어 한국 모델일 경우에 피부를 조금 밝은 색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전에 이 그레타 가르보의 특징, 가장 큰 특징으로 눈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 작업을 하면서 이 눈썹의 작업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베이스 작업, 그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후에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난 다음에 이 눈썹 작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행 과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후에 이 눈썹을 커버하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대로 한번 우리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눈썹 왁스와 그리고 실러를 통해서 눈썹을 가려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모델이 눈썹이 너무 진하거나 눈썹이 너무 길거나 할 경우에는 이 그레타 가르보의 메이크업이 좀 눈썹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썹을 완벽하게 커버를 할수 있도록 이 먼저 그 사전 작업으로 눈썹을 커버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눈썹 작업을 하신 후에는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파운데이션을 꼼꼼하게 바르셔서 피부를 매트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피부를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윤곽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썹은 가늘고 긴 형태의 아치형인데요. 우리 뷰티 메이크업에서 했던 한복 메이크업처럼 그런 아치형보다 조금 더 과장된 형태의 그리고 더 가늘고 과장된 형태의 눈썹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썹은 브라운 톤으로 색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내추럴 컬러에서 사용했던 그런 브라운 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그레타 가르보는 굉장히 좀 입술이 인컵으로 해서 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너무 크게 그리거나 너무 과장되게 그리지 않도록 인컵의 작은 입술로 입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대 메이크업, 그레타 가르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타 가르보 메이크업은 시대 메이크업인 만큼 서양 얼굴에 맞춰서 얼굴형을 수정해주고 입체감 있는 얼굴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레타 가르보의 특징에 맞도록 메이크업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인의 얼굴에 맞춰서 피부톤은 살짝 밝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얼굴형을 화사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타 가르보의 메이크업은 눈썹이 포인트입니다. 자, 눈썹은 아치형으로 굉장히 가늘게 그려줘야 되는데요. 얼굴형에서 눈썹 뼈보다 살짝 위쪽으로 가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려주실 때 원래 있는 눈썹에 보다 약간 위쪽으로
그리고 각도도 살짝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가지고 있는 눈썹이 진하거나 눈썹이 낮거나 그리고 눈썹이 숱이 많거나 할 경우에 실러나 왁스를 이용을 해서 눈썹을 먼저 가려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눈썹 가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마 왁스를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더마 왁스를 사용을 할 때는 살짝 떠서 얇게 눈썹 위에다가 덮어주면서 밀면서 두께감을 조정을 해서 최대한 얇게 펴발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눈썹이 결 자체가 굉장히 좀 빳빳하게 눈썹이 난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눈썹이 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하실 때좀 눈썹을 좀 많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눈썹을 최대한 얇게 왁스를 눌러서 펴 발라주고요. 그 위에 스프리트 껌을 한번 덧발라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소량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주 얇게 그 위에 한번 덮어서 밀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때는 아무래도 시간상 많이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앞머리 쪽이라든지 끝 쪽에 있는 눈썹이 뜨는 부분 쪽.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살짝 발라주시고요. 자, 바른 후에 살짝 밀어줘서 완전하게 붙여주셔도 되고요. 그대로 말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살짝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한번더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운데이션인데요. 파운데이션은 그레타 가르보의 피부톤에 맞출 건데, 우리는 동양인의 모델에 이제 거의 모델한테 피부톤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톤 정도 밝게 베이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아까 우리가 실러 작업을 했던 그 부분을 덮어서 눈썹이 없는 것처럼 완전하게 커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커버가 잘안될 경우에는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밑눈썹이 될수 있도록 깨끗하게 파운데이션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눈썹을 표현하고 할때 너무 라텍스 퍼프라든지 압력을 너무 세게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왁스 작업을 한 것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신속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입술 부분도 그레타 가르보의 입술의 특징이 입술이 얇고 굉장히 작은 입술이에요. 그래서 경계 라인을 커버해서 입술 그릴 때 입술 표현하기가 좋도록 파운데이션으로 라인을 커버하고 입술에
라인을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쉐딩 작업을 할 건데요. 얼굴 윤곽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이마 부분과 광대뼈 아래쪽으로 살짝 경계 라인으로 해서 쉐딩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입체감 있게 베이스 처리가 되도록 턱 라인 쪽에 경계 라인이 뭉치지 않도록 펴주겠습니다. 노즈 쉐딩도 지금 살짝 베이스 처리해서 넣어주어서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콧볼과 눈 앞쪽 부분을 쉐딩 처리를 해서 살짝 작업해주고 파우더를 처리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쉐딩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서 콧대와 입체감 있는 얼굴 표현을 위해서 이마 부분, 눈밑 부분을 밝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자, 이번에는 파우더 단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우더는 밝은 색의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얼굴에 뽀송뽀송하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추럴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고 뽀송뽀송한 피부 표현이 될수 있도록 베이스를 바른 후에 파우더 처리까지 꼼꼼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을 그려줄 때는 아치형의 눈썹 모양으로 해서 가늘고 길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먼저 펜슬을 이용을 해서 얼굴에서 시작하는 지점과 눈썹이 시작하는 지점과 눈썹 산이 되는 지점, 그리고 끝 지점을 눈대 중으로 생각을 해서 살짝 포인트로 찍어주셔서 해도 되고요. 양쪽 밸런스에 맞춰서 눈 앞머리 쪽과 눈 산이 오는 지점, 끝이 오는 지점을 찍어서 연결을 해줘서 눈썹이 두껍지 않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펜슬로 눈썹 라인을 그려준 후에는 샤도우를 이용을 해서 납작 브러쉬 또는 사선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그 위에 눈썹을 그린, 펜슬로 그린 부분을 한번 덮어주면서 라인을 정돈을 하시고요. 그리고 눈썹을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썹을 그린 부분을 따라서 살짝 노즈 쉐딩을 코 라인을 따라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쭉 코끝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중앙 부위 쪽 정도까지만 내려주시면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즈 쉐딩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끝 부분도 살짝 아까 우리가 쉐딩 표현을 베이스로 했던 그 부분까지 해서 코뿔을 약간 서양인의 코처럼 좁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흰색 컬러를 이용을 해서 눈뼈 부분 쪽에 하이라이트 표현을 하면서 아래로 펴주시고요. 자, 눈두덩이 부분에도 밝은 색의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시고요. 반달 형태로 해서 크게 넓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이섀도우의 표현에서 아이홀을 잡을 건데요. 펄이 없는 색을 이용을 해서 아이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펄이 없는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모델의 눈에서 홀 모양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을 정하셔서 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눈두덩이 부분의 하이라이트는 유지를 할수 있도록 밝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이때는 홀을 잡을 때는 음영으로 넣어주는 형태로 라인이 너무 진하게, 강하게 나오진 않도록 해주세요. 자, 언더 부분 쪽도 살짝 연결을 하고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워주면서 눈이 그윽해 보일 수 있도록 아이라인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로 눈썹을 컬을 올려주시고요. 속눈썹을 붙여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살짝 아래쪽을 속눈썹과 같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이라인 정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눈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 부분에 한번 유분기를 정돈을 한 후에 블러셔를 발라서 뭉치지 않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얼굴 윤곽 전체에도 쉐딩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올라온 유분을 한번 정돈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 쉐딩을 할 때는 광대뼈 아래쪽에 부분 쪽으로 해서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얼굴 밖에서 안쪽으로 쉐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광대뼈 아래쪽에서 쉐딩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얼굴 윤곽도 이때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뼈의 경계라인 쪽은 핑크 컬러를 이용을 해서 살짝 경계라인을 풀어주고요. 붉은 톤의 색조를 블러셔로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은 레드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입술은 굉장히 작고 앵두 같은 입술로 인커브의 형태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술 그리실 때는 먼저 좀 자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펜슬을 이용을 해서 먼저 경계 라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형태를 먼저 찍어서 경계라인을 만들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중요한 것은 입술이 너무 두껍거나 너무 이렇게 넓지 않게끔 작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인커브의 형태로 입술에 살이 너무 크지 않게, 살이 붙어 있지 않도록 작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하이라이트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입체감을 좀더 부각시켜주고요. 얼굴에서 더 나온 부분을 살짝 더 밝게 표현할 부분들, 더 나오는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레타 가르보 메이크업이었습니다.